할당제 이제 뭐 직장 같은 데서 여성 할당제를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저 여성 할당제 찬성을 하고요. 그 이유는 남성 여성의 어떤 평등의 위치에서 봤을 때이 여성 할당제가 뭔가 남성의 그 직이라든지 권한 현재 위치를 더 초월해서 어떻게 더 나아지자는 방향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여성의 권리를 그냥 정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이미 뭐 이사 직급이라든지 국회의원에서 의석수를 그러니까 필수로 여성을 채워야 되는 그 법률안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 더 가부장적인 문화가 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 거 보면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자여서 그런 거일지 몰라도 굳이 남자를 많이 뽑는 것보다는 평등하게 여자도 뽑아가지고 성비 비율을 맞추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남자보다 잘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같이 하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찬성이에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되게 남자나 여자 이렇게 위주로 약간 남자 뭐90% 이상이라던가 여자 90% 이상 이런 집단에서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뭔가 문화적으로도 뭔가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좀더 이쪽 성에도 맞고 저쪽 성에도 맞고 한 그런 게 유지가 되는데 한쪽 성만 되게 많으면은 좀그 성에만 치우친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해주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찬성합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이유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이제 뭐 입사 취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만 뽑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여자만 뽑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냥 공정하게 여성 몇 퍼센트다 이렇게 그냥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할당제 찬성합니다. 일단 찬성은 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인데 이름 네. 어떤 걸로? 그냥 여성 할당제라기보다는 그 이름 앞에 여성을 빼고 규칙으로 법이 아닌 그냥 규칙으로 남자는 뭐몇 퍼센트 이상, 여자는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버리면은 요즘 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만 또 우대를 하냐라는 쪽에서 남성들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성들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입장에서 왜 이런 거를 또 만드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하자면,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할당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를 이제 여성을 할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 자체 제도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찬성 쪽이긴 한데 이제 그 국회의원에서 여성 할당제 자체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그냥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아, 네. 네. 근데 국회의원에서 이제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을 어느 정도 이제 의석수를 채워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 쪽에다가 굳이 숫자만큼 여성을 채워야 한다라는 의견은 좀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서 여성의 의견들을 완전히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주로
내세우고 이제 다른 이익들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쪽에서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일자리나 아니면은 또 고용에서 이제 여성분이 이제 전업주부로 활동을 많이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도 여성의 수가 좀 적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의 일자리를 좀 창출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업주부인 여성들을 이제 좀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던가 이런 식의 활동들을 좀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방위적인 여성 할당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정치 쪽에서는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는 조금 찬성하는 쪽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요. 이유 들어볼까요? 그거는 뭔가 여자들을 장애인 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훈자? 약간 그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그저 여자로 태어났을 뿐인데 이익을 받는다는 게 좀 더 거북함이 느껴졌고 그렇게 따지면은 여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오히려 더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반대예요. 요즘 이제 여성 할당제가 이제 실제로도 지금 적용이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듣기로는 여성 할당제가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남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안 뽑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이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할당제가 남녀 차별로도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여자라서 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라기보다 이제 이쪽에 일을 더 잘해서 뽑는 건데 근데 굳이 여성 할당제를 해서 여자를 더 뽑는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거죠? 네, 일의 능률로 이제 보는 거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많이 안 낳으려는 추세가 됐고 그리고 남녀 비율이 그렇게 이제는 옛날에는 남자가 더 많았다면 요즘은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거의 6대 4, 5대 5는 아니어도 6대 4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 할당제만 하다 보면 이제는 남자들이 오히려 더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평등이라는 단어들이 다 깨질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갖는 것인데 굳이 꼭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여성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할당제가 예전에 비해 지금 세대에서는 여성의 자리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자리가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와 더불어 성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이란 그런 성별, 나이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